저같이 누워서 하루 종일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오늘 화들짝 놀랄 거예요. 세계관 최강자들을 모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200만 명을 돌파한 쇼박스의 얼굴들 김원훈 씨, 조진세 씨, 엄지윤 씨와 함께합니다. 예. 만나면 해피니스. 매니아 시트 2부 시작했습니다. 김원훈 씨, 조진세 씨, 엄지윤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웬디의 여우스트릿!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왔습니다. 입성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말 학수고대 했던. 우리 한무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쇼박스 채널 운영하고 있는 개그맨 김원훈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쇼박스 채널 운영 중인 개그맨 조진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쇼박스 리더 엄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리더예요. 근데 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지윤이가. 저도요. 리더죠. 지주입니다. 제가. 와, 우리 웬니어 시즌 첫 출연이시잖아요. 직접 와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너무 예뻐요. 맞아요. 일단 너무 산뜻해요.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예뻐. 진짜요? 네. 딱 그냥 얼굴 보자마자 향기가 나요. 진짜 기분이 좋아져요. 정말 멀리서부터 계속 향기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저저번 주에 여기 SBS에서 지상렬 선배 라디오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꺼내지 마세요. 네. 느낌이 달라요. 정말. 나 저렇게 성형하고 싶어. 진짜 그렇게 성형하면 얼마나 될까요? 나? 진짜. 한 2억 들죠. 아니, 아니요. 2억은 부족하죠. 2억은 좀 부족하죠.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세요. 진씨. 아니에요. 너 윤곽만 해도 1억 정도 돼. 아니 웃는 것도 너무 예쁘시고. 저 마스크 네. 썼는데. 아니 방송으로도 방송으로 너무 잘 챙겨보고 있으니까 매력이 있으세요. 성형 안 하죠. 네. 저는. 네. 그만큼 이쁘시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건우님께서 영수와 쇼박스의 만남이라니. 아 그러니까요. 스스네. 네, 아니 저도 이제 처음에 나오신다고 들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 진짜 그분들이 나오신다고요? 이렇게. 저희는 영스트리스 우리를 초대한다고? 웬디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저 이쁜 얼굴을? 저는 반대로 약간 세 분이 나오신다고요? 막 놀랐어요, 진짜. 근데 저희 영상 많이 보셨어요? 네. 제일 최애 영상이 있다면? 저는 그 연애하는 것도 향기연애 그때부터 보셨구나. 네,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나와주세요. 회사. 아니 저는 나가고 싶지만 저희 회사예요. 힘들죠. 그렇죠. 저는 나가면 제가 연기를 좀 못해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냥 출연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저희 회사가 저희 밖에 매니저님 듣고 계시죠? 근데 거절 방법을 다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나갈게요.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너무 좋죠. 네, 근데 제가 나갈게요라고 얘기하면은 성사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나갈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죠. 근데 제가 패키칠까봐 연기를 못해가지고. 아유.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그게 뜻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쇼박스 구독자가 벌써 217만 명을 돌파하셨다고 합니다. 와 진짜 어느덧 217만 명. 축하. 너무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합니다. 네. 야, 어느 순간 그 조회수가 폭발적으로도 나오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그때 진짜 너무 행복보다는 좀 많이 놀란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항상 이렇게 밑바닥에서 이렇게 바닥 아니었어요. 저희 지하 벙커에 있었어요. 거의 진짜 벙커도 아니야. 네, 거기 있었으면은 행전적인 우린 살았어요. 그 정도로 되게 그랬는데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죠. 정말 행복했고 조심 잃지 말아야 돼요. 저희 그때 그 감정 고스란히 갖고 있어야 진짜 됩니다. 저는 아직도 근데 그게 아직도 떠올라요. 진짜 제가 처음에 그거를 먼저 처음에 보고 조회수를 보고 처음에 선배한테 진짜 갑자기 소리를 제가 빡 질렀어요. 맞아. 뭐라고요? 선배! 여보세요? 선배! 왜? 조회수 봐봐. 왜? 뭔데? 몰라. 야 갑자기 조회수 봐봐. 왜 이래? 선배! 와 뭐야? 막 진짜 일단 만나죠. 일단 만나죠. 저 지금 다시 영상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진짜 이랬어요. 진짜. 와 근데 진짜 믿기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놀랬죠. 사실 깜짝 놀랐죠. 무서웠어요 솔직히. 맞아.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버려가지고 맞아. 저희 그때 단톡방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진짜. 진짜. 갑자기 나 소름 돋았어요. 그때 갑자기 감정이 막 그거를 한번 이렇게 새로 고침하면은 조회수가 퍽 올라가고 또 한번 1초마다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와 약간 무섭기도 하다. 신기하지. 이게 구독자가 만 명이 안 됐었는데 거의 20여일 만에 50만을 돌파하셨대요. 와, 아셨어요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20일 동안 어떻게 50만 장난 아니었다. 진짜 엄청 빨랐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게 만 명
정도 구독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걸 해봐서 아니까 네. 얼마나 힘든 숫자인지 아는데. 와, 근데 어떻게 22일 만에 어떻게 50만을 돌파했다는 게 진짜. 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다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진짜. 아. 계속 보게 되고. 재밌게 봐주셔서 저희가 또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는 컨텐츠여서 또. 네. 혹시 최고. 댓글들을 보시는 편이신가요? 댓글을 원은 선배가 진짜 원은 선배가 매일 진짜 보거든요. 진짜 아, 많이 봐요. 저는 이제 꼼꼼하신 스타일이신가 보다. 제가 맞아요. 유일한 J입니다. 네. 아, 네. 대회. 엄청 꼼꼼해요. 아. 소박스 채널 그 댓글에 하트 담당을 맡고 있어요. 아, 하트 눌러주시는. 네. 그러니까 댓글을 확인해야 이제 구독자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도 알 수 있고 니즈를. 좀 피드백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좀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각자의 되게 역할이 딱 나눠져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지윤이는 일단 역할이 이제 메뉴 선정을 굉장히 잘합니다. 메뉴? 네. 저녁 뭐 먹을지. 아,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해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와, 맞아요. 근데 그거 진짜 중요해요. 먹는 걸 엄청 고민 크거든요. 엄청 고민이 크고, 그리고 회의할 때 그 먹는 그 메뉴 자체가 그 기분을 좌지우지하고 맞아요. 그리고 회의의 질을 맞아. 높여요. 에너지를 또 나게 그쵸. 해주니까.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리더의 역할이죠. 아, 리더님, 메뉴 선정. 네. 오늘 저녁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술 한잔 하셔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댓글들 중에 하나가 있나요? 사실 댓글들 너무 많죠. 엄청 너무 많죠. 많이 보셨어요. 많긴 하지만 좀 닮은 꼴 이런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 맞아. 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짱구는 못 말려에서 나오는 거기 어떤 남성분이 하나 계세요. 네. 트럭 운전하시는 네. 그분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체조하시는 분도 닮았고 저는 약간 만화 쪽으로 엄청 많더라고요. 약간 애니메이션 이런 쪽으로 애니메이션 약간 맞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턱이 길면 다 닮았대요. 모아이 석상 같은 네. 것도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사진 엄청 많이 봤고 저는 사람보다는 물건 쪽이 많더라고요. 맞아. 진짜로. 아, 네, 죄송하지만 반박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그게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게 한눈에 딱 그 사로잡는 그런 거잖아요. 아, 너무 감사하죠. 네. 진짜. 우리 이병훈님께서 217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쇼박스 더 흥해라 흥이라고. 아, 병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아,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진짜 지금 영수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쇼박스 안 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구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사람은 없을 거다. 한 번이요. 저희 구독자분들 연령층이 거의 이제 20대, 20, 30대가 네.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영스트리트도 이제 청취자 맞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젊으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더 나오고 싶었던 기도 했고 엄청 반가우실 거예요. 세 분 나오셔가지고 진짜요? 네.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지금 너무 행복해 하실 거예요. 네. 역시 혹시 이렇게 구독자가 217만 명인데 인기를 실감하실 때가 이제 오셨잖아요. 한 번도 못 느꼈다가 웬디의 영스트리트에서 저희를 섭외했다고 했을 때 느꼈습니다. 저는 웬디님을 저 웬디님을 지금 이렇게 마주 보고 있다는 거 자체에서 지금 실감을 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아니에요. 웬디요? 이러면 와 진짜.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이때 떴다. 우리 이제 인기 맞아. 실감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의 2주 전에 섭외가 왔었는데 저희 그때 파티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맞아요. 우리 이제 됐어. 여기 나오면 끝이야. 진짜 이거 정점을 찍은 거야. 3일 전부터 잠도 못 자고.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진짜로. 저도 어제 너무 무서웠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근데 어떻게 느꼈냐면은 개인적으로 약간 알고리즘으로 계속 뜨고 또 이런 SNS에 짤들로 사람들이 재밌거나 하면은 그 재밌는 부분들을 짤로 해가지고서 뜨게 하잖아요. 네네. 그게 SNS에 너무 많이 올라와요. 맞아. SNS로 돌면서 저희 이제 그게 컨텐츠의 조회수가 맞아요. 좀 높아진 편이긴 맞아요.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이게 쇼박스가 더 흥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네. 사실 처음에 너튜브 영상을 올렸을 때도 이제 반응이 없었다가 이제 SNS에서 이 영상들이 많이 떠돌면서 네.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죠. 별스타그램 짱. 아 진짜 요새 그 하나씩 올릴 때마다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918님께서는 전 방금 쇼박스 구독했어요. 쇼박스 흥이라! 와! 저희 눌렀습니다. 지금 영스트리트 나오고 나서 구독자 왠지 300만 갈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아니 그 300만 갈 것 같긴 해요. 그거는 좀
83만이 바로 눌러줄 것 같아요. 와 진짜? 난 1200만 아, 찍을 것 같아. 어, 아니, 끝나고 나서 확인해봐야겠다. 아, 잠깐만 다이어트 여기 웬디의 영 스트리트야. 다이어트 시청할게요. 바로 1000만이요? 아니 앞으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실 거죠. 아, 오늘 찍습니다. 자정전에. 진짜. 우리 3352님께서는 영스 쇼팍스 왕 애청자 구독자의 40대도 있습니다. 아 진짜 맞아요. 개콘 시절부터 세 분 모두 팬이었습니다. 좋은 컨텐츠 마구마구 부탁드려요. 아 진짜 3352님 너무 감사합니다. 개콘 때는 저희가 사실 잘 안 보였었는데 맞아. 와, 너무 감사해요. 이 3356님은 우리가 번호부 좀 추적해가지고 전화 한번 드려야겠다. 그 앞에 네 자리만 알면 전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추적이 추적은 좀 무섭네요. 아, 그럼 우리가 전화를 너무 감사해서 역시 전화를 만 번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이 계획적이시니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원훈 씨, 진세 씨, 지윤 씨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 지윤 씨의 신청곡인 Mark Ronson featuring Bruno Mars의 Uptown Funk. 와, 역시 힙하다 힙해. 역시 약간 그 외국 살다. 저는 맞아요. 마크 론스의 Bruno Mars 곡을 신청했는데 다른 곡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른 곡인가요? 네, 나는 마크 론스의 브루노 마스였는데 마크 론슨 피처링 브루노 마스의 업타운 펑크. 아 맞죠, 그거 맞죠. 그거 맞아요. 이걸 신청해 주신 이유가 있나요? 아 이 노래가 오늘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너무 맑았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날이라서 그런가 하늘도 우리를 반겨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오랜만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까지 좋아졌어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우리 지윤 씨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혹시 문자들 하나씩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윤도님이 응? 내 이름이네? 지윤도님이 보내주셨네요. 진세 너무 잘 돼서 항상 기분 좋게 보고 있어. 항상 웃음 줬으면 좋겠다. 어? 대학 선배였는데 그때도 진짜 재밌었어요. 성격도 좋고. 지윤도? 아세요? 맞아요. 윤도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엄지윤도가 아니고 그냥 지윤도라는 그 세 글자 이름인데 네. 08학번 선배였어요. 기억이 진짜 정확히 나시는구나. 정확히 왜냐면은 그때 그 윤도 형이 되게 뚱뚱해가지고 같이 농구를 하는데 막 헐떡거리는 그 선배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윤도 형 잘 살고 있죠. 빨리 술 한번 먹어요 정말. 근데 이렇게 문자 보내주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보면서 되게 좋으셨나 봐요. 진짜. 근데 윤도 형 진짜 잘 하고 있어 지금. 그 영스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잘 하고 있는 행동이다. 형 진짜 뭐야? 빨리 술 한잔 해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또 혹시 문자나 읽어주세요. 7629님께서 원훈 씨 구산중 동창입니다. 그때랑 똑같아요. 재밌는 친구였어요. 7629 이 친구 알아요. 성이 김인데 김7629라고. 김7629 네. 이름이 네 글자예요. 이 친구는 특징이 뭐였나요? 그냥 별명이 이구아나였어요. 이구아나. 네. 근데 7629아나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동창인데 왜 원훈 씨라예요? 내가 볼 때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나 봐. 엄청 먼 사이인 것 같긴 해요. 예의가 굉장히 바른 친구였어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재밌다. 동창인데도 나한테 깎듯이 원훈 씨 오셨어요. 6교시는 체육 시간입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였어요. 7629님이 이구야 반갑다. 진짜 우리 다음에 술 한잔 하자. 너무 재밌네요. 제 동창은 없네요. 혹시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죠? 저요? 네. 그래도 저 대졸까지 나왔는데. 그래요? 연락 주실 거예요. 동창 연락 좀 주세요. 대신 또 문자가 또 와 있어요. 하나 읽어주세요. 김경선님께서 엄지훈 씨는 왜 이렇게 점점 예뻐지나요? 쇼박스 볼 때마다 이뻐지는 것 같아요. 얘가 볼 때마다 진짜 이뻐지더라고요. 진짜 몰랐는데. 그리고 좀 효과가 있었던 게 사실 장기연의 1편이 터졌어요. 근데 그 편은 그때 화장을 했어요. 제가 그때? 그날 촬영 당일 날에 얼굴이 이렇게까지 부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부었는데 그 전날 먹고 전날 술 엄청 먹고 그냥 찍자 이러면서 그냥 찍었어요. 몰라 진짜 누가 봐 이러면서 그때 영상이랑 그때 영상이 지윤이 얼굴 보면 너무 딴 사람이야. 저 그때마다 4kg 쪘어요. 그래요? 네.
근데 훨씬 훨씬 예뻐 보이죠. 4kg 쪘어 그때보다. 아, 그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거라 생각해서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금 안일하게 생각했죠 사실. 그냥 앞에 있는 거 주워 입고. 맞아 맞아. 옷 스타일도 보면 굉장히 촌스러워. 뭔가 한 80년대에 촬영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래 맞아. 근데 다행이지 뭐. 지금 너무 난게 너무 더 좋은 효과죠. 지금 너무 상큼하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아까 문자 보내신 지윤도님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대박. 설마 하고 보냈는데 대박. 10월에 다른 친구 결혼식 사회에 진세가 보기로 해서 곧 볼 것 같이 볼 것 같아요. 진세 화이팅. 형 설마 빠졌다 많이라고 보내주셨어요. 형. 근데 10월에 누구 결혼식인지 몰라. 너가 사회보기로 했대. 네, 그러니까. 아 제가요? 네. 아. 기억이 아 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가 펑크나겠네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옥타운 펑크. 네, 제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도 형. 요새 워낙 바쁘셔서 이게 9월인지 10월인지 11월인지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아니, 진짜 기억이 안 나. 진짜 여기 최하정 사람인지 알고 온 거예요. 여긴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저 엔딩 보러 왔어요, 진짜. 아 예. 아 근데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도 형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 보내. 저기 하지 마. 우리 하나씩 또 읽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인용님. 오늘 계속 BGM으로 웬디님 웃음소리가 깔아지네요. 아니 웃긴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맞아. 아니, 원래 이렇게 잘 웃어주시나봐요. 개그맨 된 것 같아요. 진짜. 압력밥솥 소리잖아. 오늘 1년 중에 가장 개그맨 같아 지금. 아니 제가 오늘 이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걱정된다 그랬거든요. 왜요? 제가 진행을 못하고 세 분이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떡하죠? 아니에요. 저는 게스트로서의 진행이 너무 매끄럽습니다. 맞아요. 아니 너무 재밌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예, 지금 일주일 치고 다 오신 것 같아요. 이거 댓글 한번 9431님. 제 지인한테도 왔네요. 네네. 943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엄지윤 씨 군대 동기입니다. 라디오에서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네요. 잘 지내지? 건빵 나눠 먹던 생각난다. 충성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열쇠부대 출 제 건물대에서 건빵 훔쳐 먹던 애가 얘였네. 나눠준 게 아니라 네가 훔쳐간 거잖아. 그렇지. 아, 얘가 탄피 잃어버려가지고 그때 한번 난리가 났어.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어요? 아 얘가 머리가 두상이 별로여가지고 모자를 계속 안 벗고 싶어했었어요. 유일하게 군대에서 머리 기른 친구였어요. 네, 그리고 군화를 신으면 맨날 물집 잡힌다고 막 실증 내고 막 이랬던 친구입니다. 그쵸. 와 진짜 너무 웃깁니다. 계속해서 우리 원우씨 진세씨 지훈씨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3프로 돌아올게요.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 Young Street 3부가 시작됐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너튜브 채널 쇼박스 우리 원훈 씨, 진세 씨, 지훈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또 문자가 또 와 있어요. 하나 씨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590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원훈아, 지훈이 형이야. 너가 보일러병의 명예를 살렸다. 잘 보고 있어. 늘 화이팅. 보일러병이었어요. 맞아. 군대 있을 때 보일러병이었는데 네. 지훈이 형이라고 제 사수예요. 이게 뭐죠? 저한테 엄청 친절하게 잘 알려줬던 형이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와, 다들 기억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보일러병이 굉장히 힘든 보직입니다. 그쵸? 이게 이제 병사분들이 다 주무시고 계실 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일러를 켜고 끄고 이제 병사들의 저희 건강을 제가 신경 썼던 정말 필요한 임무였죠. 중요하네요. 중요하네. 맞아. 근데 남성분들은 저 꿀 빨고 왔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 왜요? 네. 보일러는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쵸. 아닌가? 네, 그쵸. 그것만 힘들고 다 편합니다. 우리 또 8014님 하나 읽어주세요, 지은 씨. 네.
진세 씨 정말 저... 오랜 팬입니다. 혹시 턱은 몇 센치인가요? 턱이요? 센치라니요. 아... 미터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이 마스크 끝 여기부터 턱이에요 지금. 네네. 지금 이거부터 턱이라서. 네, 지금 진세 턱스카하고 있는 거예요. 턱입니다. 제가 아마 여기가 한 6cm에서 7cm 정도 될 거고요. 제가 재봤어요. 어 진짜요? 7cm가량 나왔습니다. 7cm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요? 7cm 정도 나오고 여기가 한 20 가까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아닌가? 아 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헬리콘이야? 내가 알기로는 저번에 쟀을 때 7cm로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기가 7cm였고. 근데 여기가 20이래. 여기가 이 안쪽이 엄청 깊어요. 여기가 엄청 깊어서. 네. 네. 근데 엄청 좀 징그럽긴 해요. 아니요. 원래 턱라인이 이렇게 딱 걸치고 있으면 멋있잖아요. 아 근데 그 멋있는 거랑은 좀 결이 다른 근데 것 같아요. 안 멋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턱선이 너무 무서워요. 조금 엄청 날카롭긴 한데. 또 문자가 나왔습니다. 아. 4613님. 지윤아 나 산부인과 출생 동기야. 병원에서 눈인사 기억하니? 너 그때랑 똑같다. 아 너 개구나. 어, 그때. 아 제가 자 눈을 못 떠가지고 반만 떴거든요. 아, 그때 옆에서 이렇게 반만 떴는데. 근데 이 친구가 너 탯줄 자르는 것도 다 봤대. 아니 근데 걔는 두 쪽을 다 뜨고 있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그랬어? 내가 부러워했어. 아 출생 동기구나. 그러니까 출생 동기구나. 응 미나 이름 미나. 그때 그 친구 안으로 가지고 서로 걔 엉덩이 때려주지 않았어. 그리고 그치? 걔가 좀 쭈글쭈글해가지고 나는 그냥 웃었지 웃겨가지고. 아, 나는 조금 팽팽했거든. 아 그때는 네. 혹시 마주치면 알아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 그죠 그래서 아, 충분히 알아볼. 별명이 인간 비글이야. 약간 아, 인간 비글. 쭈글쭈글해서 그런 느낌이 있구나. 어, 기억력 되게 좋다 그래도. 그러네. 기억력이. 야, 어떻게 네가 이걸 듣고 있냐 미나야. 기억력. 한번 나중에 가야지. 와, 그러니까. 우리 0979님께서는 세 분 너무 재밌으시네요. 쇼박스 검색해서 구독했어요 라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가 늘고 있네요. 와, 진짜. 아, 저 지금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너무 웃어서. 어, 왜죠? 커피 많이 드셨어요? 아니요.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커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아니, 커피 하나도 안 마셨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당희님께서는 세 분 혹시 연예인병은 안 걸리셨나요? 연예인병으로 콘텐츠 찍어주면 또 재밌을 것 같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연예인병의 이제 대표 핵심 모자. 두 분은 이제 걸렸다고 확신할 수 있거든요. 저는. 아, 저는 이거는 제가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를 많이 봤지만 네네. 항상 이런 버킷 모자를 버킷햇이요? 버킷햇을 네. 항상 쓰고 나오더라고요. 아, 선글라스는 오늘... 주머니에 있어요. 아, 지금 사실 전 밤에도 선글라스 끼고 다닙니다. 아, 그냥 까맣잖아요. 지금 김인간이잖아요. 아무도 몰라보는데 혼자 너무 오버하니까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겨가지고 경찰분들이 자주 쫓아오세요. 맞아요. 연예인병. 아 너무 웃기네요. 우리 또 하나 문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아름님께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턱 아프레스 너무 좋았는데 진세님 앞에 마이크 턱 아프레스 가능할까요? 너무 궁금해요. 네, 근데 이거 부서져도 괜찮나요? 무조건 부서지는데. 아, 되긴 돼요. 근데 감독님 이거 되긴 되는데. 아 물어내셔야 된다고. 아 물어내셔야 돼요? 네. 아 물어내야 돼요. 근데 아. 이거 어차피 이거 눌리는 거라. 제가 마이크 턱 아프레스 하면 이제 감전은 되겠네. 터지면서 이제. 근데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네네. 아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봤는데. 되긴 돼요. 아, 네. 보셨어요? 봤죠. 아~ 너무 핫하니까 또.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진짜. 보고 아 저는 또 저장까지 해놔가지고. 저걸요? 네 주변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또 같이 봤는데 스태프분들은 벌써 다 봤다고. 너 벌써 너 잊어봤어? 뭐 이렇게. 그럼 턱아프레스 부순 물건 중에서 가장 신기하게 봤던 물건이 있을까요? 저 세 개로 이렇게 딱 짧게 짤로 된 걸로 SNS에서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봤었었는데. 아 그때 물건이 뭐를 그래서 이거 맞지? 저장해놓는 거. 네, 아, 수박. 수박이랑 강화율이랑. 수박은 부신 게 아니라 거의 진짜 진눌러버려. 네. 진누르는 느낌이 진짜 네. 이게 찢어버린 느낌이 크더라고요. 맞아요. 그치. 악어도 이겼잖아. 악어도 이겼죠. 악어랑도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탯줄도 가끔 잘라요. 내 탯줄 잘라줬잖아. 탯줄도 가끔 자릅니다. 고마워. 이상해. 그래서 배꼽이 이상하게 됐어요. 턱 모양이 됐어요. 지윤이 지금 참외 배꼽이어가지고 네. 자주 깎아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참외 한 조각 부탁드려요. 참외랑 오늘 술이야 메뉴는. 네. 아, 참외는 턱으로 제가 깎아드릴게요. 네네. 우리 또 김정희님 문자나 읽어주세요. 네네. 어딨죠? 김정희님께서 요즘 쇼박스 너무 좋아요. 장기연의 편 보고 너무 진짜 같아서 두 분 커플인 줄 알았네요. 아, 만났다가 헤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22일 정도 투투까지 챙기고 200만 원씩 받고 네. 헤어졌습니다. 성격 차이 많은 분들이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엄청 리얼해서 진짜 많이 엄청 많이 물어보시네 진짜. 예전에는 뭐 지훈이랑 만나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아니에요 이렇게 막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귀찮아서 네. 네 만나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약간 그래요. 보니까. 네. 어, 만나고 있어요. 제가 안,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안 만난다고 해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 때문에 더 진짜인 줄 아시겠다. 아, 우리 3부에서는요 꽁트 장인인 세 분을 모셨으니 저희 사연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 저도 주말에 그 꽁트 코너를 하나 하는데 세 분의 연기를 보고 또 배울 겸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나레이션을 맡고 세 분이 열연을 펼쳐주실 겁니다. 우리 나윤님의 사연입니다. 음악 주세요. 우리 신오빠는 못생겼다. 아, 내 눈에는 확실히 못생겼다. 다 왔어. 와, 오빠. 왜? 뭐 보는데? 무슨, 와, 오늘 되게 그 뭔가 바다 생물 같다. 와, 바다다. 아이, 꺼져. 나 잔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커다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하고 집에 들어왔다. 야, 그 뭐야? 야, 너 이거 모르냐? 나 여자친구 생겼잖아. 이거 펜던트가 자석이라 둘이 합치면 이거 하트 된다? 이거 완전 인스타템인데 이거. 아니, 차일 건데 그딴 걸 왜, 바보야. 아, 차이긴 뭘 차요. 나 결혼할 거야. 우리는 운명이야, 운명. 에헤, 백퍼 차인다, 백퍼. 그리고 내 예상대로 오빤 차였다. 아이고. 그래서 요즘 이별을 인정 못하고 맨날 술 먹고 진상을 부린다. 아, 왜 전화 안 받냐고. 전화 좀 받아. 잘할게. 한 번만 기회를. 와, 진짜 가관이다. 와, 보기 싫어. 그래도 우리 집 반려견은 오빠를 위로했다. 아, 저리 가. 그만할다. 아, 저리 가라고. 걔가 봐도 오빤 불쌍해 보였나 보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강아지 목에 있던 개목걸이랑 오빠의 자석 펜던트가 찰싹 달라붙는 거다. 이 목걸이가 왜 이래. 붙지 마. 어머머머머. 대박. 붙었다. 오빠 짝이다. 오빠 짝이다. 제가 오빠 짝. 와, 오빠 짝은 사람이 아니었어. 그래, 이게 맞지. 이거지. 오빠 짝 찾았다. 오빠, 다시는 인간이나 인연 맺지 마. 아프지 말고 힘내. 우에, 좋은 남매 사연이었습니다. 대박이다. 네, 아니. 와, 이런 경우가 또 있군요, 이게. 잠깐요, 우리 원훈 씨는 영세 처치 아니신데 저도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너무 리얼하게 해서 네. 개 같았을 것 같아요. 개 같지 않았나요? 네. 진짜, 말티푸 같았어요. 확실히 개 같긴 했어요. 와, 하는 연기도 되게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저는, 너무 리얼했어요. 네, 저는 이거 웬디 영스트리트 뭐 꽁트 코너가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연기 연습을 조금 하고 왔어요. 여기서 입도 풀고 했는데 이런 좋은 역할을 주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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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무 리얼했어. 아, 그래요? 잘했어. 연습하기 잘했네요. 확실히 잘했어. 네. 우리 천형진님께서 와, 개 연기 개 잘해라고. 진짜 개 같습니다. 진짜 마이크를 핥더라고요. 제가 자주 봤는데 일부러 마스크도 뺐잖아. 그러니까. 와,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잘해. 아, 우리 그 쇼박스 찐남매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맞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저 정말 궁금한 게 이런 컨텐츠들 있잖아요. 뭐 네. 찐남매, 뭐 연인,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 주변에 뭐 남매가 너무 많고요. 맞아. 연인도 너무 많고 이래서 좀 공감이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것들을 찾았고 저희가 또 실제로 남매예요. 다 남매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짜기 편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더 막 리얼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진짜 다른 콘텐츠들보다 찐남매 이거 그런... 회의를 할 땐 진짜 술술 나와요. 회의가 금방 끝납니다. 맞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요? 그 우리 문자가 또 와있습니다. 네. 하나 또 부탁드릴게요. 네, 최은영님께서 지은 언니 아마 저랑 언니랑 126촌 정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저 아세요? 아, 은영이 너 기억나? 너 내가 너 태어났을 때 너 보러 갔었는데 너도
얘도 쭈글쭈글했었어. 다 보긴 봤구나. 126촌 정도면은 전 국민을 다 알 정도인데. 126촌이면 인도쯤에 있겠다. 인도쯤에. 아 멀어 멀긴 한데 그쵸. 마음은 또 가까워. 그치. 아 그래요? 혹시 네. 뭐 하는 분이신지는 아세요? 아 얘가 뭐? 코디네이터예요. 아 코디네이터. 네. 되게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옷을 잘 입어요. 나도 은영님이랑 지금 그 SNS 마팔로우야. 아, 아 마팔로우요? 지훈이 이제 안 쓴 사람이라고 아, 연락이 와가지고. 126촌 정도 아, 그, 돼가지고. 그 친구 추천을 땄구나. 근데 은영이가 또 원은 선배랑은 또 86촌이라고 하던데. 어 맞아. 그게 되더라고. 어, 그치. 어, 맞아. 가족이 좀 이렇게 돼. 맞아 맞아. 다 연결이 돼가지고 네. 너무 멀어서. 하나씩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해요. 맞아. 맞아. 아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하나 듣고 올 텐데요. 이번에 우리 진세 씨의 신청곡입니다. 정승환 씨 안녕이란 말인데 왜 이곡 신청해 주셨죠? 아, 이 곡은 저희가 이제 콘텐츠에 한번 같이 그 정승환 씨랑 같이 했던 그 작품에서 뭔가 그 노래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좋죠.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노래만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노래만 들었어요. 너무 좋아. 노래 너무 좋아요. 맞아. 그래서 오랜만에 탁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진세 씨의 신청곡인 정승환 씨 안녕이란 말 듣고 올게요. 참 웃기지 한순간에 남이 되는 게 네, 진세 씨의 신청곡인 정승환 씨 안녕이란 말 듣고 왔습니다. 노래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진짜 너무 좋다. 질문들도 계속 와 있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네, 조승천님께서 오늘 게스트가 네 명인가요? 개소리도 나네요. 세 명입니다. 한 명은 승천했어요. 아, 너무 웃기네요. 어, 우리 석준님의 문자 하나 읽으세요, 지윤 씨. 네, 진세 씨는 얼굴이 부으면 턱도 길어지나요? 아,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얼굴이 무슨 부으면 무슨 얘기만 나와 계속. 잠깐만. 그냥 이름 턱으로 바꿔. 네, 맞아요. 아. 조턱으로 할게요, 그러면 제가. 아, 발음이 좀 그런데요. 아,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조턱에 예. 얼굴 부으면은 그냥 네 턱도 길어지고 붓기가 다 턱으로 갑니다. 나중에는. 맞아. 네, 어, 네. 진짜요? 네. 어. 아, 진짜는 아닌데. 아, 아니, 저는 부으면 저는 코도 커지고 저는 진짜 얼굴이 전체 다 붓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다 커질 것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다 부으니까 입술도 붓고 다 부으니까. 맞아. 근데 턱이 살이 없고 진짜 뼈라서. 진짜. 이거 누우면 문제 있는 거예요. 떡 뼈에 물 차는 거예요. 턱질 좀 그만하세요. 턱질 좀 그만하세요. 아, 아 잠깐만요. 이 마지막 문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어, 할게요. 이하령님께서 진세님 오늘이 고별 방송인지 몰랐네요. 선곡하신 노래를 마음 잘 전달하셨네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지막 방송이라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네, 충분히 안녕이란 말이라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랬던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진짜 노래 자체가 좋았어. 고맙다.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고마워. 아니었으면 진짜 아니요, 아니요. 잘 됐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아니요 다리 역할이 충분히 필요한 네, 중간 역할이요. 마지막 방송 네. 여기서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아, 네. 아, 예. 아, 예. 여기 하면서 영광은 했는데 네, 그래도 네. 감사했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오늘. 그럼 이쯤에서 아.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잠깐만. 아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자꾸 진세 씨 은턱식이라고. 아니에요. 저 어디 안 떠날 겁니다. 은턱 방송이라고. 안 떠날 거예요. 은턱식이라는 단어를 난 전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진짜.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은턱식 어떻게 나와? 진짜 죄송한데 턱이라는 그 오늘 제일 많이 들었던 거 같아요. 저 숨이 턱턱 막힙니다. 진짜. 우리 1245님께서는 너무 재밌고 노래도 좋아서 차에서 못 내리고 있어요. 아, 너무 감사한 말씀이네요 진짜. 저도 정말 일주일치? 2주치의 웃음을 다 웃은 것 같아요. 정말요? 아, 너무 진짜. 행복해요. 가서도 대박이다. 요 재밌는 여운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오늘 와. 자기 전까지.
저희 너무, 가지 말까요? 너무 안 감사하다 가셔도 돼요. 진짜. 아, 또 우리 천형진님께서는 재밌었고 행복한 밤이었어요. 세 분 사랑 변치 마세요. 쇼박스 영원하라. 영원하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 진짜 영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시간 오늘 진짜 빨리 간 거거든요. 시간 진짜 빨리 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리 갔어. 네. 어, 중간에 노래 같은 거 그냥 듣지 말걸. 네. 좋았잖아. 네, 아니, 좋긴 했는데 그래도 막 저희 또 시토스도 많이 하고 좋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셋이라서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 아니에요. 오늘 어떠셨는지 아쉽다. 한 분씩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웬디의 영스트리트 이렇게 저희 섭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앞으로도 정말 재밌는 콘텐츠 만들 수 있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 진짜. 네, 저는 오늘 은턱식은 아니었고 정말 오늘 턱에 제 턱에 대해서 뭔가 좀 많은 생각이 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제, 진짜 매력적이세요. 아, 진짜요? 네. 아, 네.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설레는데요. 설레지. 아, 어쨌든 오늘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재밌게 하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는 오늘 영스트리트 나온다 해가지고 3일을 밤을 못, 잠을 못 잤는데 오늘 드디어 밤에 가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하고 또 재밌게 하고 가가지고 너무 즐겁고 영광이었고 또 또 저희가 친하긴 하지만 오늘 이제 개 연기하는 거 처음 봤는데 너무 잘해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동기도 만났잖아요. 아, 출산 동기도. 진짜 근데 어, 군대 동기도 오늘. 만났고. 그러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어, 너무 고맙습니다, 웬디님. 아, 진짜 너무 빨리 간다. 또 나오고 싶다. 여기. 또 나오고 싶어. 진짜 빨리 가긴 한다. 진짜. 아, 또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진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또 나오겠습니다. 아, 네. 맞아요. 진짜 저뿐만 아니라 어, 많은 청취자분들께 어, 좋은 에너지, 어, 웃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컨텐츠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의 활동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은 씨, 진세 씨, 지은 씨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우리 원은 씨의 신청곡인 5번의 행복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기 싫어. 나 안 갈 거예요. 에러, 에러, 에러.